오늘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의 아이들은 돈이 쑥쑥 자라나는 최고의 명품의 아이들로 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상당한 명품들입니다. 첫 번째 아이는 천재현입니다. 앞서 보여드릴 아이는 천홍매. 이 천홍매에서 나온 유백의 천재현입니다. 두터운 듀엽에 이렇게 통통이 있죠. 천홍매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기 많이 들어가 있고요. 천재현은 유백의 호를 굉장히 아름답게 두르고 있습니다. 비슷하나 유백의 호가 또 다른 점이죠. 천재현에도 이렇게 무기 들어갑니다. 리측에 통통이 니근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상당한 통통이죠. 천홍매입니다. 첫 번째 아이 천홍매부터 보여드릴게요. 보시는 이 천홍매는 10만원입니다. 묵례가 예쁜 그런 아이죠. 천홍매 꽃도 약간 핑크화인데요. 예쁜 꽃을 피웁니다. 오늘의 주인공 천지연. 상당한 예를 가지고 있는 천지연. 제가 보았던 천지연 중에서는 최고의 무늬네요. 뒤에도 상당히 아름다운 유백의 호를 두르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호처럼 또 살짝 복륜처럼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시는 이 천지연의 가격은 130만원입니다. 명품의 아이네요. 천홍매 천지연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아이는 왕검입니다. 남한 실생에서 착출된 묵례를 가진 아이인데요. 왕검이라는 이름은 왕검성을 일컬어 명명을 했습니다. 뉴치의 니그 붙으면은 올령입니다. 완만한 협의 엽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보았던 왕검 중에서는 상당한 대형종이네요. 참고를 하시고 구매하세요. 대형종의 왕검 이렇게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거친 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묵을 사법묵이라고 합니다. 황하에도 이런 사품목이 있죠. 만만한 희엽에 엽성을 가진 중대용종의 이 아이는 대용종이죠. 첫 번째 왕검 자세히 볼게요. 상당한 사포를 가진 묵례를 가진 첫 번째 아이입니다. 왕검 중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았던 왕검의 묵례 중에서는 최상품이네요. 보시는 첫 번째 아이는 60만원입니다. 두 번째 왕검입니다. 이 아이도 이렇게 사품목을 가졌는데요.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한 묵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애기도 있는데요. 자축이 하나,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60만원입니다. 2008년 풍나연합회에 등록이 된 왕검입니다. 왕검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입니다. 제가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도 아마미 실생에서 착출된 백복륜을 가진 백복륜 중에서도 독특한 백복륜입니다. 이렇게 묵도 들어가 있고 또 사복륜도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스형의 물결 모양의 테두리의 엽성도 가지고 있고요. 옆으로 샤프하게 뻗은 티업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자세히 볼게요. 자축이 예쁘게 나와 있네요. 자축이 하나 또 하나 더 나오고 있습니다. 자축이 하나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보시는 요 신라 25만원입니다. 좀 크네요. 요 아이도 두 번째 신라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좀 신라 중에서 좀 크네요. 요 아이도 자축이 하나 예쁜 모축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묵과 녹과 또 백복륜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제가 착하게도 20에 드리겠습니다. 신라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은 홍녹보 복륜과 멍한 복륜입니다. 이 아이들은 두터운 두엽에 이렇게 단엽이 들어갑니다. 통통한 두엽입니다. 보시는 이 아이는 홍녹보에서 나온 복륜인데요. 이렇게 예쁜 복륜을 두르고 있습니다. 연두빛 복륜에 감도 들어가 있는 예쁜 복륜입니다. 맹한 복륜도 들어가 있습니다. 감 복륜과 맹한 복륜이 이렇게 어우러진 예쁜 통통한 두엽에 홍녹보 복륜. 니치기 니근이죠. 녹보는 청축의 청군, 홍녹보는 내축의 니근 이렇게 나옵니다. 축의 볼륨감도 있고 목이 예쁘게 들어가 있는 복륜이 예쁘게 보입니다. 보시는 이 홍녹보 복륜은 120이고요. 멍한 복륜입니다. 약간 둘이 비교를 해보자면 통통한 두엽이지만 엽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멍한 복륜은 멍한에서 나온 복륜이죠. 멍한보다는 더 두터운 통통입니다. 또 단엽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목도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이 부분은 무기입니다. 초보자분들은 또 오해하기 쉬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푸난에서는 묵도 소멸되지 않는 이런 묵을 명품의 무기입니다. 그리고 맹한 복륜과 예쁜 감 복륜도 함께합니다. 입장 끝은 마치 당겨 놓은 듯한 그런 독특한
두툼한 엽성이네요. 버섯은 코와 같은 추보선의 또 엽성이기도 하네요. 버섯은 굉장히 예쁜 입장 끝을 가졌습니다. 이 아이도 니치기 늙은 푸트맨은 이렇게 일문자형이네요. 저도 홍로프 복륜과 몽환 복륜을 처음 다룬데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으면서도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입이 겹쳐지는 이런 굼조 부분도 예쁩니다. 보시는 이 몽환 복륜은 100만원이네요. 홍로프 복륜과 몽환 복륜입니다. 다음 아이는 풍백입니다. 제가 상당히 아끼고 있는 아이인데요. 풍백이라는 이름은 바람의 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세히 보시면 엽성이 두터운 또 두엽에 가깝기도 합니다. 중대형장에 들어가고요. 유백의 호와 백호가 어우러진 상당한 명품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아꼈던 아이인데 이 풍백이 자람이 상당히 느리네요. 좀 키워서 팔려고 했더니 오늘 결국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니치게 니근입니다. 자세히 볼게요. 큰 자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백호가 아름다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보시는 이 풍백은 100만원입니다. 제트큐징인 풍백, 예쁜 아이 풍백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라는 대부입니다. 상당한 대형종의 항우발을 가진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입장이 넓고 두텁습니다. 니축의 니근입니다. 약간 또 루비처럼 생긴 그런 두터운 니근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상당한 대형종의 항우발을 가진 반듯한 아이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여지는 느낌보다는 실물은 상당한 대형종이네요. 그 크기를 요 카메라가 다 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겹침이 오밀조밀하고요. 이렇게 이 겹침은 푸트맨은 원룡입니다. 제가 예전에 또 대부를 하나 팔았었는데요. 그때 대부가 올리자마자 금방 팔렸던 것 같습니다. 보시는 요 아이 대부는 30만원입니다. 대형종을 좋아하신 분들은 상당히 매력으로 느껴지겠습니다. 꽃대도 살짝 나오려고 하네요. 대부입니다. 다음에는 청광무구입니다. 연두색의 중반과 복륜이 이렇게 살짝 어여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입 간격이 느슨하면서도 고운 중반도 보이고요. 감 복륜도 보입니다. 히엽의 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업이 히엽이네요.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 무축 하나 있습니다. 꽃대도 있죠? 보시는 이 청광목 15만원에 드립니다. 그닥 그래도 비싸지 않는 착한 가격에 들어가는 얘가 좋은 아이랍니다. 청광목이네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오광과 설화벌인데요. 이 두 아이도 묵과 또 사본형 형태의 백복륜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광은 좀 더 큰 대용종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쁜 묵을 가졌고 살짝 움푹움푹 견조선에 얘도 있습니다. 백복륜이 또 예쁘게 들어가 있는 오광. 까마귀 의 오관이죠. 보시는 이 오관은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설화벌입니다. 조금 연한 무기 살짝 들어가 있긴 한데요. 이 아이도 약간 레이스향에 살짝 또 그런 사복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축 하나, 우축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착한 설화벌 꽃대도 있습니다. 10만원에 드립니다. 오관 설화벌입니다. 오늘은 제가 돈이 쑥쑥 자라나는 최고의 난테크, 여러분들도 베란다에서도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난테크라고 하죠. 명품의 아이들로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